안녕하세요. 부산 영어 방송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쪽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특히 다시 듣기를 또 매일 편집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첫 인턴 경험인 만큼 되게 기쁘고 또 여기 계신 PD님들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이 덕분에 좋은 기회를, 좋은 인턴 경험을 보내서 반갑습니다. 아, 예, 저는 부산 영어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지창민 PD라고 합니다. 레사 씨가 외국인이지만 어쨌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또 저희가 가르쳐 주는 거를 조금만 가르쳐줘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뭐 그래서 뭐 업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굉장히 인턴십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영대학교에서 경영학적으로 다니고 있는 영화에서 전과라고 합니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너무 많은 것들이 배울 수 있고 특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부산 정보산업재단에서 그 여러 가지 업무 분야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시설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동료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원래 알고 있던 분야의 단어들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의 단어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한 달간 여기에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일하면서 그 모든 부분이나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여기 있는 모두 모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부산 국제 기후 재단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의 강보슬 선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세안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현지어에 공통한 학생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미얀마 학생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저희 자료를 국법 학부가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현지어로도 자료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김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인턴할 때는 저 여기 투미랑 같이 실험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실험 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많이 배웠고 그리고 여기 시설에서는 구경하고 어떻게 하수 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는 대학 졸업 예정이라서 그래서 좀 한국에서 처음 취업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취업하기 전에는 좀 능력이나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하는지 어떤 생활 방식이 있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한국 회사에서 다니는지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이거 취업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인 김채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실험실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저를 도와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인턴 경험들을 많이 해봐서 똑같이 지금 대학생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프로그램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안바리라고 합니다. 지금 동서대학교에서 컴퓨터 방학과에서 3학년 유학생입니다. 아, 먼저 여기서 인턴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여기
한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살다 보면 인턴십 같은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길이 있는데 여기서 취직하기 전에 실제로 그 회사 모습을 보면서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꿀팁 같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홀딩을 하면서 경험은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하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도 좀 높을수록 그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뭐 산업이나 사회 정보나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교류재단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일단 외국인 유학생분들하고 같이 일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저희 이제 좀 생소한 나라들에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긴 했는데 거의 다 한국의 생활을 또 오래 하셔서 적응도 잘 하시는 것 같고 한국말도 잘 하셔서 일단 저희 소통은 워낙 잘 되는 것 같습니다.